안녕하세요. 1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눈이 와서 하우스 위에도 지금 아직 눈이 다안 녹아내려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는 동쪽에 해뜬 쪽에서는 이제 눈이 밑바닥이 좀 녹으니까는 눈이 내려가는 소리가 서르륵서르륵 납니다. 눈이 녹아내리는 소리들이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살짝살짝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들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멜로폴리미스 브금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아주 군생으로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반데리에 티예요. 반데리에 티에 이거는 요것도 지금 올해 많이 컸어요. 가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요는 작은 나뭇가지로 돼서 얘는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물을 가끔 주면 이파리들로 새파랗게 올라오고 잘 커요. 예, 저는 다른 집들은 이게 줄을 잘 맞춰서 정리를 해놓는데 제 물건이 많다 보니까는 그냥 자리 있는 대로 막 밀어서 넣기 때문에 넣고 빼기가 참 힘들어서 네,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봐주세요. 이 스테파니는 아무래도 맛이 가신 것 같아요. 이파리를 잘 내고 있더니만은 어느 날부터 서서히 말라 죽는데 아무래도 이제 뿌리가 맛이 가신 것 같습니다. 얘는 해양환이에요. 같은 해양환인데도 크는 모습이 다르죠. 가시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크는 얼굴 모습이 달라요. 해양환. 네, 요거는 목단인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파리가 살이 쪄갖고 통통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갈이도 한번 해보고 그랬더니, 목대는 굵은데, 이게 이파리가 살이 안 쪄서 아주 애를 먹이고 있네요. 조그만 선인장인데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그냥 잘 키우고 있습니다. 구감용 아직 새파란 이파리 보여주면서 잘 크고 있고요. 이건 테디베어예요. 테디베어 한몸아이고요. 테디베어 레비카울 사이즈 중대품으로 사이즈 괜찮은 아이죠? 또 추워서 이제 이파리들이 조금 노랗게 된 것도 있고요. 이제 겨울이라서 추워서 물은 안 주고 있을 예정이고요. 얘네도 이렇게 크면서 뿌리를 이렇게 껍질을 탈피를 해요. 이게 크는 걸 성장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얘네도 뿌리가 굵어지는 건데 뿌리가 이렇게 뿌리 껍질이가 벗겨지면서 그렇게 커지는 몸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개구리 이파리처럼 이파리에 동그란 까만 점들이 있는 게 아프리카인데요. 추우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여기 알뿌리가 있어요. 요 밑에 알뿌리가 숨어 있어요. 계속 알뿌리로 숨어 있다가 또 봄이 되고 따뜻하면 또 올라와요. 얘도 푸카타 보여드렸던 아이들 요즘 성장인가 봐요.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게 잘 크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추울 때,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울 때, 이럴 때 크는가 봐요. 얘가 아프리카 애가. 얘는, 푸카타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덴섬도 요즘 이제 성장해야 돼요. 지금 겨울에 크는 애예요. 물 많이 주세요. 그렇게 성장을 하면 봄에 이제 꽃을, 핑크색 꽃을 예쁘게 피울 겁니다. 덴섬도 지금 물 많이 주세요. 조금씩 자주 주세요.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자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파리가 새파랗게 다 살아나면서 가시들이 송송송송 보이시죠? 그리고 꽃들이 예쁘게 핑크색 꽃이 정말 예쁜 꽃이 필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자밀리라는 아이입니다. 자밀리도 정말 성장이 느린 아이예요.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가 뻗는데 요거를 좀 잘라줘야겠어요. 가지를 좀 잘라주면 밑대가 목대가 굵어지면서 위로 성장을 하게 얘도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프리카 식물은 이름은 없는데요. 얘는 추워지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이파리가 낙엽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밑둥 굵고 가지가 이렇게 두개 되고 이렇게 좀 성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괴모 큰 대품이고요. 이거는 철갑판입니다. 철갑판 봄살하면서 처음에 있었던 농장에서 있었던 커다란 잎들은 다 떨구고 이제 이렇게 새로 이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갑판은 브레비카울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은 안 좋아해요. 그냥 조금씩 가상에다 살짝 살짝 줘야 돼요. 요 브레비카울도 여름엔 특히 물을 주지 마세요. 요 여름에는 선인장 둥근 몸들도 그렇고요. 선인장들도 물을 많이 한꺼번에 주시면은 아주 바깥에서 햇빛 바람으로 키우지 않는 이상은 조금만 얘네가 조금 안에만 들어왔다. 안쪽이다 이러면은 속에서 물러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다른 분들도 아주 잘큰 선인장이었는데 뒤쪽에서부터 앞쪽은 안 보여요. 앞쪽은. 근데 뒤쪽은 다른 화분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 덜 바람이 통해서 그런지 뒤쪽 안쪽에서부터 이게 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물 조심하시고 아니면 화분을 자주 돌려주시고 햇빛 바람을 많이 있는 곳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잘 크고 물러 죽지 않아요. 아셨죠? 그다음에 요 아이는 칠교주라고 합니다. 칠교주. 칠교주도 요 가시 모양이 참 신기하게 생겼고요. 소형종입니다. 칠교주 선인장은 4만 원 아이고요. 예, 눈꽃 선인장입니다. 눈꽃 선인장, 화이트 라콥이라고도 하고요. 화이트 라콥이라고도 하고 눈꽃 선인장이라고도 합니다. 요 아이는 8,000원 아이입니다. 요거는 습지아 얼굴 한두 짜리인데요. 습지아는 한두 4만 원이고요. 이렇게 얼굴 하나당 4만 원씩 4둔 16만 원씩입니다. 여기가 목둥이가 이게 되고 밑에가 목둥이가 되면 이게 목질화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목질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처럼 변하는 오래되면 선인장들이 밑둥이 흙다 있는 부분 밑둥이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저렇게 색깔이 변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프리카 식물 만물상이에요. 만물상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이런 가지들이 붙어 있고 얘도 이렇게 껍데기를 탈피하면서 몸을 키웁니다. 만물상 요아이는 아주 오랜 목둥이고요. 20만 원 아이입니다. 만물상.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름 못 외우겠어요. 오디테라고 합니다. 오디테. 오디테라고 하고요. 뿌리는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하월시아 뿌리처럼 아주 하얀 굵은 뿌리예요. 하얀 굵은 뿌리가 있고 이 몸은 빨리 크지는 않아요. 근데 뿌리는 번식이 하월시아처럼 아주 굵고 강하게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파리가 좀 아주 정말 특이해요. 하얀 가시들이 막 이렇게 옆으로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정말 신기하게 크는 그런 아이예요. 그다음에 얘는 소인의 모자라고 하는 선인장인데요. 소인의 모자 얘도 소형종이에요. 4만 원씩이고요. 소인의 모자 이 아이들도 소형종이고 4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농장에서 다잘 크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하나 항상 봐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는 다
다 사랑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다른 일 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쟤안 좋네? 아, 쟤 봐줘야지. 그래놓고 또막 다른 일 하고 택배하고 손님도 와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가요. 그래가지고 걔를 못 봐주는 경우가 있어서 혼자서 제걔 혼자서 끙끙 앓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막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좀 그래요. 여기 다 좋지만은 되도록이면 잘 보려고 하지만 좋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답답할 때가 많죠. 제가 좋아하는 얄스토니 이거는 여름에 힘들어 했을까요? 아니면 지 스스로 몸살을 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에도 이파리 많이 내고 크는 아이들도 있고요. 열심히 이제 이파리 내고 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게 얼굴 하나하나예요.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크는 자리자리 하나가 얼굴 하나하나고 거기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을 나면서 잘 나는 애들도 있고요. 여름을 나면서 잘 나서 이렇게 수북히 머리숱이 수북히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엄청 수북하게 이제 이렇게 좀 몸살을 해갖고 힘들어 해갖고 이렇게 듬성듬성 대머리 아닌 대머리가 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열심히 잘 돌보고 있어요. 열심히 가끔가다 한 번씩 분갈이도 해주고 뿌리가 잘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뽑아서 보기도 하고 다독다독 잘 심어가지고 물도 주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이게 사랑을 다 준다고 해도 어떤 아이들은 자기 알아서 스스로 잘 크는 애도 있고요. 이 속에서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환경에서도 자기 스스로 죽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살한다고 그러는데요. 자기 스스로 그냥 가시는 애들도 있어요. 불쌍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참이 고질라꽃 정말 오래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언제적 보여졌는데 지금 뭐 거의 한달 12월 내내 피어 있는 것 같죠? 되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꽃이. 다른 애들은 폈다 금방 졌는데 얘는 어째 이렇게 오래 가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꽃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프로비아 속 누누이. 얘도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요. 오소나 레트로사. 얘도 아프리카 앤데요. 얘는 어디서 찾다 보니까 동영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름에 이파리가 싹 사그라지고 꼭 진짜 지푸라기 같은 애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얘 죽었다 막 이랬거든요. 그 언니들이 아니야 걔안 죽었어 지금 자고 있어 가만 내비둬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군데군데서 새싹들이 쏙쏙쏙 나와요. 좀 있으면 또 노란 꽃도 피워줄 거예요. 얘도 노란 꽃을 피우더라고요. 오소나 레트로사 신기한 아이들이죠. 이거를 정보가 없다 보니까 막 키우면서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정보가 정말 너무 없어가지고 어디다 물어봐도 이거 갖다 주신 농장 사장님도 잘 모르니까 그냥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도. 이거는 짐노칼리시움 미아노비치. 꽃들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핑크색 꽃, 연핑크색 꽃, 이게 애들이 꽃이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몸도 다 틀려요. 짐노칼리시움 미아노비치. 2만원 아이들인데요. 요거는 2만원 아이들인데, 이렇게 몸 색깔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이 줄무늬 자체가 다 금이랍니다. 이 줄무늬 자체가. 정말 신기한 아이들이죠. 7cm분에 들어있고요. 진노칼리슘 미아노비치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아프리카 식물 옥살리스 카노사. 아,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이렇게 옥살리스 카노사 이렇게 뿌리가 멋있는 아이죠. 얘도 한달 1년에 한 한두 달 이렇게 잠자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고 마르기 시작하면 자는 시기예요. 죽었다고 뭐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좀 거의 그런 게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잠시 그러고 한두달 정도 있으면은 다시 새 잎들이 쏙쏙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분재처럼 올려서 심어서 뿌리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식물 옥살리스 카노사입니다. 이건 이렇게 8,000원입니다. 8,000원. 그다음에 이거는 파그마에아 세레리아라고 해요. 파그마에아 세레리아. 이것도 분재처럼 키우시면 딱 맞는 그런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빠른 성장은 없고요. 가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렇게 크는 밑둥이 굵어지는 그런 아이고요. 3만원이고요. 파그마에아 세레리아라고 합니다. 얘도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요거는 포케아라고 하는, 요것도 이렇게 밑둥이 굵어지는 포케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식물 3만원 아이입니다. 포케아. 아프리카 애들이 더 많아요. 가격도 엄청나고 그래서, 아, 그리고 농장이, 아프리카 식물 하는 농장을 또 찾으러 다니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지금 저한테 있는 거는 요 정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얘는 원숭이 꼬리예요. 원숭이 꼬리 잘 크고 있습니다. 원숭이 꼬리 다른 집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원숭이 꼬리는 10,000원이에요. 제가 잘 키웠는데 10,000원에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난로불도 열심히 따뜻하게 잘 타고 있고요. 눈도 잘 녹아내리고 다시 눈이 더안 와서 다행입니다. 즐거운 휴일들 되시기 바랍니다.